예, 제 옆에 박성훈 종민중행동 공동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조금요. 네. 후쿠시마 반대 집회라든가 그 농성 아니 그 반대 집회 그리고 그걸 외치는 현장에서 제가 많이 뵌 것 같은데. 예. 네. 상황 좀 설명해 주시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뭐 역시나 이른바 우리 한국 정부의 그 시찰단, 네. 이 뭐 관광 시찰이었다. 예. 그 제대로 된 이 위험성 점검, 네. 그 오염수의 위험성 점검은 뭐 제대로 되지 않고 아마 그 일본의 불법 투기, 네. 불법 해양 투기에 들러리 서주는, 네. 뭐 들러리 정도를 좀 더 넘어서 어쩌면 방조범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 전범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직 뭐 예. 공동 전범까지는 아니에요. 많이 같고요. 예. 예. 방조범 정도. 왜냐하면 그 지난 그 월말쯤에 네. 주말이죠. 그 뭐 태평양 이른바 도서국 5개국 네. 정상들을 만났죠. 어, 초청을 해가지고 일부러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도서국이란 게 뭐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예. 그런 나라들이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들. 뭐 이름도 사실은 사실 잘 듣기 어려웠던 네. 뭐 이런 나라들 초청해가지고 뭐 초청하기 무조건 오겠죠. 신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 나라 정상들은요. 예. 윤석열 대한민국에서. 그럼요. 뭐 사실 그런 초청받기도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래 와서 한데 유독 이 시기에 그 도서국 그 정상들 초청한 게 뭐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이른바 태평양 도서국 작은 나라라도 좀 더 마사지하는 그걸 대신 해주는군요. 아마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무슨 이야기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말은 뭐 공동 협력을 어떻게 하고 뭐 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의구심이 굉장히 가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표님 원래 본래라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예.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예. 그들도 피해 당사국이 될 테니까 예. 그들을 불러서 야 우리 공동 행동하자. 응? 예, 공동으로 반대한다라는 또는 우려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공동 성명 발표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오히려, 안 하고 도리어, 도리어 밀실에서 아마 저이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마사지 행거 아니냐 이런 그 아마 기시다 총리의 청부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예, 뭐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아직 네, 발표는 안 하고 있고 네, 밀실에서 그렇게 진행하니까 그런 건데요. 사실은요. 참 걱정인 게 예. 그 오염수 뭐 시찰단이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네. 실제로 이제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네. 오염수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설계대로 잘 제대로 작동될 것인지 또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고 왔다. 뭐 일종의 견학이죠. 네. 예, 예. 뭐 그런데 알프스 처리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줬겠지. 예, 예. 그것도 뭐 제대로 잘 자세한 정보보다는요. 네. 겉모습 내지 뭐 이래 오피셜한 이야기들 예. 그런 건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럼 뭐 설계. 네. 설계 내지 설계란 게 이제 기계적 설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 기획이나 어떤 목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점검을 안 했던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예를 네. 들면 그 뭐 영향평가 내지 뭐 이렇게 그 안전성 하는데 기준치를 1년 방출량을 갖고 기준치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네. 정부,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 발표만 하더라도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30년간 누적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 일본의 전문가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폐로
그 말하자면 용융 그 이 행렬요. 네. 파괴가 돼 있잖아요. 아, 그게 현재. 아니, 네. 폐로가 안 돼 있어요. 계속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제대로 폐로하기 위해서는 한 50년에서 100년은 걸릴 거다라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30년 내지 50년 정도의 그 누적될 거다라는 네. 걸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평가가 돼야 되는 기준이 네. 설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제대로 배출할 것이냐에 초점 맞춰져 있고요. 그렇죠. 배출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아. 그 아마 IAEA도 그렇게 아마 저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네, 기술 지원도 해주고. 예, 예. 그런데 실제로 또 중요한 것은 그 이 해저에 퇴적되는 그 물, 저 방사능 네. 물질들. 그다음 더 중요한 게 어류. 어류, 수산물에 어떻게 농축되느냐. 예. 거기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닷물은 지표수가 있고, 특히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지표수래가 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위층물이라고요. 두 번째는 중간 중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네. 물고기. 바다에 쌓이는데, 그, 이 전문가들의 연구조사 보고에 의하면 퇴적되는 해저에 퇴적되는 침전되는 이 부분이 제일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중간적으로 많은 게 물고기고 네. 한 20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표수 지표수라면 수표수라고 하죠. 표면수 네. 이 부분은 1밖에 안 된 1을 잡으면 20배 이건 70배 정도 된다는 네. 거예요. 침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영향평가가 안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어쨌든 수산물을 인간이 섭취하잖아요. 예. 인간이 섭취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른바 먹이사슬이라고 하는데요. 네. 먹이사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 먹이사슬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엉터리고 이런 사기예요, 이거는. 그 먹이사슬이란 게 단순히 사람을 먹기 전에는 그 물고기도 있죠. 그 물고기 잡아먹는 프랑크톤부터 시작해서 뭐 쫙 먹이사슬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만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 먹이사슬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예, 말씀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위험하냐 안 하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뭐 말하자면 먹이사슬에 대한 분석을 안 했다. 그래서 인체 내지 사람의 어떤 영향 악영향 위험성을 끼칠 건지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된 채로 산치고 있는 겁니다. 쇼를 하고 있는 쇼. 네. 알프스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뭔가 이름도 이상한 이름이잖아요. 알프스. 네. 처음 듣는 이름이잖아요. 네. 알프스 산맥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뭔가 뭐 첨단 장치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분석하고 있다고 현혹시키는 쇼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뭐냐면 그러면 그 상당히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 해일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핵발전소가 파괴돼 가지고 아, 예, 예, 예. 방사능이 다량 누출돼 가지고 그 주민들이나 자연 그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미 그는 뭐 불가항력으로 이를 벌어진 네, 겁니다. 네. 근데 더 피해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예를 들면 네. 그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바다에 버리는 방법만이 최선의 대안이냐. 이른바 이제 이익과 비용 예. 간에 그 이 형량을 해가지고 양을 분석, 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이익이 그 추가로 부담하는 우리 비용이라고 합니까? 피해. 네. 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야 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왜냐면 바다에 버리고 나면 해수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비교 행량이 안 돼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실제로 태평양 연안 그 도서국 포럼의 자문위원회 네. 하는 네. 자문하는 그 네. PIF 네. 그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그 대안을 제출하는 있습니다. 대안을 제출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콘크리트화해라. 시멘트와
모래 넣어가지고 몰탈하라고 이야기해요. 몰탈고아. 일본 사람들은 몰탈고아라고 하는데 몰탈고아 우리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 시멘트 콘크리트 고착화를 하면 그 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안전하게.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방법이 또 좀 뭐 좀 더 검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임시조치로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네. 방법은 원유 저장소 있잖아요. 네. 거대한 저유소. 다 우리 보잖아요. 대개 한 10만 입방미터 예. 정도 크기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10만 입방미터 정도 되는 대형 원유 저유소와 같은 네. 그런 저유소와 가까운 그런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면 되는 겁니다. 보관해서 뭐 10년이든 또는 그 이상 기간이든 간에 예. 시간을 벌어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도 방법들이 논의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야. 이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해양 투기가 가장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으로서는 네. 비용이 제일 작게 드는 방식이란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해양 투기하겠다고 할 때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바로 환영 성명을 냅니다. 예. 그리고 IAEA는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로 보면 그 손수리를 바이든 정부가 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정부까지 압박을 가해가지고 한국 정부는 지금 미일 안보 동무회 하이파트너 들어가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 국민들이나 인류에 대한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 안고도 하지 않고 예. 그냥 네, 물 좀 드시고 좀 예, 잔스 우리 대표님이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거는 저 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그 범죄적 가오에 거의 방조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아마 엄중하게 문책이 될 것입니다. 예.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어민들하고 남해안에 있는 어민들. 아,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아, 네,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네. 최근에 또 이제 밝혀졌는데요. 일본의 로봇 탐사 장치로 이제 폐로에 넣어보니까요. 예. 1호기. 1호기에 파괴돼가지고 이제 예, 예, 원자력 파괴됐잖아요. 예, 예, 예. 밑으로 다 녹아가지고요. 시멘트가 녹아가지고 철근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물이 다 새고 있는 겁니다. 아, 저 오염수가 용융 그 폐로, 저 우라, 방사능, 그 뭐라, 연료, 핵연료. 네. 용융 핵연료가 밑으로 다 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거기서 지하수가 소통을 하니까 지하수 내려가 버려. 그 부분이 지금 현재도 그냥 그 이 빠져나가고 있는. 방류 투기되고 있는 거 현재도. 현재도 투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제일 급한 게 그렇게 있는 위에 저 탱크에 보관돼 있는 그 오염수 투기하냐마는 일단 스톱하고요. 예. 그거부터 일단 더 안 새게 만드는 거가 더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 놓고 있는. 네. 제대로 요번 가서 검증도 안 하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예.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어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 같아요. 예. 지금 12일 날인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맞습니다. 예. 5천여 명의 어민들이 상경, 조업을 중단하고요. 아예. 예, 예. 조업 중, 올라오려면 그냥 일주일 이상 그 조업 중단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하여튼 뭐 일주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최소한 며칠은 예. 하겠죠. 예. 서울로 상경하신다 그러는데. 예.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 주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저희 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그 저지 공동 행동. 네. 예, 전국 어민 총연합회가 그 함께 가입하고 있어요. 아, 전국 어민 총연합회. 예, 예. 전국 어민 총연합회는 새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아, 그래요. 기존에 이른바 재력 제도권에 있던 수협이라든지 뭐 또는 아~ 거기에 또 있는 그 대형 그 수산업자들로 구성돼 예. 있는 그 연합회 네. 하고는 별도로 아~ 이른바 중소 내지 아주 저 영세 영세 그
사회복지업을 하는 네. 분들이 사실 그 숫자가 90%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하겠죠. 예, 그분들인데 이분들의 그 부부 저 이해관계와 걱정을 전체 현재 제도권 그 이 어민단체에서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도권 어민단체는 또 정부에 그냥 코가 끼어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걱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분들이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아. 작년에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CPTPP. CPTPP 때 업에 대한 그 타격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되니까 그때 아마 그 생전 처음 이분들이 상징 집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농민들하고 어민들하고 한 8,000명 정도 왔었어요, 작년에. 그 놀래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CPTPP 비준 절차가 일단 보류가 되니까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이 그 말하자면 적극적인 네. 활동을 일단 네. 안 하고 네. 이래 내동만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 이 해양 투기 한다니까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예. 상경한다는데 한 뭐 5,000명, 6,000명 정도 여의도에서 2시에 네. 집회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주최. 아, 6월 12일 월요일 2시. 월요일 2시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아마 하고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네. 있는 그 지역 말하자면 부산, 경남, 울산, 예. 그 다음에 전남, 네. 제주도, 예. 이런 좀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데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의 주민들도 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민들만이 아니고요. 아니, 자꾸 어민들 생각만 하는데 주민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 굉장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그 대책위도 각 지역 대책을 다 만들어가지고 같이 저희들 연대해서 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점점 해양 투기가 임박해지면 그쪽 지역이 아마 굉장한 그 분노의 물결이 휩쓸지 않겠느냐. 네. 아마 이 12일 날 집회는 시작이다. 아. 예. 그 12일 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24일 날 지금 7월 달에 한다는 거잖아요. 해양 투기를 아, 7월 달에 아, 일본에서 현재 그 수술을 밟고 있어요. 네. IAEA가 지금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다음에 투기하겠다는 거죠. 바로 투기하겠다는 그 수순에 짜고 치는 보도래요. 그런데 그러기 하는 데 있어서는 그 24일 날은 또 중국 동시다발로 굉장한 저 여러 가지 투쟁을 하기로. 아 우리가요. 우리도. 그런데 그 올 10일 날. 국제 전문가들을 뭐 그린피스 전문가, 일본의 뭐 저 이 반핵 그 자료실 네. 전문가들 또 미국의 전문가 이렇게 미국 전문가는 화상으로 했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같이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디프리한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이 해양 투기 문제 굉장히 심각한 국제적 해양 범죄인데 네. 한국에서만 좀 저 뭐야 적극적으로 하지 다른 데는 잘 안 한다. 한국이 제일 적극적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자책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이 앞장서서라도 국제적인 연대의 그 불길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 태평양 연안국에 있는 주민들이 아 이게 사기극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쇼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저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제 연대를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국제 연대하는데 같이 동참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 이 사안은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미국, 캐나다 같은 이런 저 북미, 네. 중남미,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그 필리핀, 네.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예. 중국이 사실 또 굉장히 심각해요. 아 그렇죠. 예, 이런 나라들까지 함께 아우르는 그런 그 호주, 뉴질랜드 마찬가지죠. 그 제대로 이 문제 제기를 우리가 앞장서서 하면서 국제 연대를 조직해야 된다.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해양법 해방 아 유엔 해양법 해방 위반이에요. 유엔 해양법 해방에 정당화 요건이 있고요, 최적화 요건이 있는데 두 개 다 위반이에요. 네. 아 그건 뭐 전문가들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 위반이기 때문에 그 국제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국제해양재판소 맞습니다. 예,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건 정부만 할 수 정부만 할 수 있어요. 그치. 예,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하도록 제소를 하도록 우리 옛날 WTO에 2차에서 예, 이겼잖아요. 예, 해산물 후쿠시마 해산물 그 수입 그 우리가 금지할 때 네.
그 WTO에 제소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되는데 예. 하, 윤석열 정부가 꼼짝도 안 하고 응당의 헌법적 책무를 방지하고 있는 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응당의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오늘, 아, 내일인가요? 그 이재명 당대표도 부산에 가서 뭐 집회하겠다 그러던데 그건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 그랬어요. 예. 저희들은 따로 또 함께 네. 저희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아, 그래요? 아, 넓게 해야 또. 그렇죠. 그, 전 국민적 문제. 아, 그리고 이른바 사회운동 심사의 단체들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 환경단체들까지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환경단체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아. 또 생협, 생활협동조합 하시는 그렇지. 분들. 또 여성단체들, 주민단체들, 이런 분들은 정치적으로 엮이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아, 이건 제대로 하려면 그 취지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들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아 정치권하고 엮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또 단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연대를 넓히려면 최소 공적 강령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따로 할 건 각각 따로 하자. 따로 하고요. 함께 할 건 또 함께 하자. 따로 또 함께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면 주말에 우리 집회할 때 네. 그때도 주최를 공동 주최를 하진 않고 처음에 공동 주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 논해 네. 보니까 핵심 공동 운영위원장들 다 찬성했는데 네. 가서 또 제안도 했어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예. 만났을 때 그런데. 전체 대표자회의를 해보니까 예. 또 반대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강령 원칙에 따라서 연대표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충안으로 주체는 뭐 그냥 공동행동 주체를 하고 예. 야당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예. 연설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니까 또 독자적으로 할 일은 또 독자적으로 하고 또 함께 할 일은 함께 하고 아, 잘 생각하시네. 아마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은 같이 해야 됩니다. 예, 저는 뭐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데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전선을 넓혀서 범국민적 항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른바 중도층 내지 보수층에서도 합리적인 보수층 이런 분들도 함께 안고 가야 예.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다. 네. 이 문제 자체는 아니 뭐 보수층이나 중도층들은 수산물 안 먹습니까? 아니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85%가 반대. 그러니까요. 아 이게 이 문제는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가면 아마 진짜 바로 적극 심판받는 수도 있는. 아니 그런데 대표님 윤석열은 꼼짝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85%. 아니 꼼짝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방조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의 그 흐름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광장에서는 광장대로 12일 날 지난번에 한번 대규모 집회를 했고요. 네. 그다음 12일 날 하고요. 24일 날 하고 또 뭐 7월 초에도 하게 될 겁니다. 7초는 이제 민주노총 그 총밥도 있고 그 전국 민중 예. 그 말하자면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할 거거든요. 네. 7월 그 저 말하자면 7월 10 맞죠? 7월 중순에 그 15일이에요. 15일이니까 예. 그때 아마 지금 예정이 돼가 있어요. 아.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와중에 그 만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속 그 이 일본 정부와 기시다 저 도쿄 전력의 범죄적 가오 왜 제가 범죄적 가오라고 하면 저강도 핵 테러예요. 그 핵물질을 그냥 바다에 투기한다는 거잖아요. 저강도 핵 테러다. 이 범죄적 가오에 대해서 만일에 동조를 하면 아마 굉장한 심판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아직까지 동조를 안 하고 입으로는 립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뭐 시찰이라 어쩌고 하면서 뭔가 그 일본
그 정부나 도쿄 전력도요. 후쿠시마 그 의협 어련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네, 어련. 어련 어련 우리 말로는 의협이라고 이야기. 쪽하고 2016년도에 합의를 했어요. 문서로 된 합의가 있어요. 네. 관련되시는 분들의 이해를 없이 그 이해란 건 동의 없이란 뜻입니다. 일본말 이해란 거는 예. 동의 없이는 방류하지 않겠다. 아 그래요. 그때 이미 문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나 이 그 도쿄 전력은 꼼수로 네. 국내 정부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꼼수로 2019년에 와가지고 IAEA를 아~ 동원을 해가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와. 그래서 IAEA가 뭐 이 방법으로 그 근골하 긴급 근골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도 와가지고는 미국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바이든이 가세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이든이 그 공동 정범에 해당되는. 일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공동 정부에 해당되는 그렇게 발표하고 바로 환영 성명 내고 이래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뭐 이래저래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뭐 그냥 약속 위반할 거다. 네. 예, 현재 약속 위반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현재로서는 그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거는 뭐 그냥 그 IAEA 종합 보고서가 나오면 그 핑계 대고 그냥 그 밀어붙이겠죠. 붙인데 문제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이요. 언론이 IAEA에 대한 그 맹목적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 분석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 학습을 국제 토론회 하고 뭐 관련 자료를 보면서 학습을 하게 됐는데 IAEA란 거는 원자력을 정진하기 위한 네. 원전을 정진하기 위한 국제 기구예요. 사업 기구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IAEA에서 이 어떻게 말하자면 방류를 제대로 할 거냐, 효과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분석하고 근거하고 기술적 지원하고 기술 지원하는 하는 거죠. 문제는 방류가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거로 인한 바다가 얼마나 저 해소이 되느냐, 지표 저 해양 침척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류 등 이런 해양 생물들이 어떻게 되고, 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 종합적인 그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 먹이 사슬 등을 통한 영향 평가는 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할 줄 모르는 자들이고, 아예 그 용 말하자면 그 자기들의 협약을 맺었어요. 일본 정부하고 도쿄 전력하고 협약을 맺 협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내용들이. 근데 한국 정부는 IAEA가 종합 보고서에서 설계대로 잘 됐다라고 할 거라고요. 설계가 잘못돼 있는데. 그리고 거의 저 어류나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저 인체 영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장 큰 지렛대가 한국 제도권 언론들이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IAEA 정체가 뭔지 국민들이 알리고 있지 않은 게 제일 큰 문제다 이거예요. 제일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요. IAEA가 어떤 기분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관급 보도자료만 갖고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와서 그래도 젊은 기자들 몇몇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뭐 덜러리 검증 이렇게 하는데 정작 IAEA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 지난번에 국제 토론회 왔을 때 굉장히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IAEA가 원전이나 핵무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증을 그런 대로 한다는 겁니다. 예. 핵무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생태계에 대한 문제나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도 없겠죠, 아예. 그럼요. 그래서 방사능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핵무기만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든 핵발전소든 간에 그로 또 사고가 났는데 그로 인해서 그 저 말하자면 환경이 어떻게 훼손되고
또 어떻게 인체에 영향, 악영향을 예. 미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또 중요한 게요. 네.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삼중수소는 알프스를 통해서 해소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속이고 있어요. 알프스, 아, 저 삼중수소가 별로 자연적으로도 존재하고 있고 원전이 정상 가동될 때도 뭐 삼중수소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위험성이 적다. 네. 사실은 자연에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위험성이 적은 것 또 일정한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네. 뭐 이 사설을 통해서 그 이른바 체내 축적이 되면 이른바 그걸 내부 피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 피폭에 의해서 위험성은 위험하다라는 보고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집중적으로 또 앞으로 더 해야 되는 네.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삼중수소가 그 먹이사슬을 통해서 체내에 축적돼서 내부 피폭될 경우에는 방사능이란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삼중수소가 순수한 삼중수소만 있어도 그런데 네. 이게 원자로 파괴돼가지고 네. 각종 다양한 저 핵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세슘이라든가. 아, 세슘만의 스트론튬. 스트론튬. 예. 어. 다 섞여가 있는데 그 부분이 농도가 낮아질 따름이지 제거가 아니에요. 다핵종 제거장치라 하시면 그 사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핵종 감소장치 정도가 되는. 감소장치가 되는데 그것도 일부만 감소시키는 거예요. 체크 안 되고 있는 것도 소량이지만 누적이 되면. 그리고 삼중수소와 상승작용을 하면 네. 더 그 영향을 미칠 핵물질이고요. 생식 독성 물질이고요. 발암 물질이고요. 아, 세상에. 그걸 안전하다고 하는 자들이 말이 되냐고. 그래서 문제는 대한민국 제도 언론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삼중수소가 체내 축적이 되면 내부 피폭이 되면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그 국민에게 알리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이 말하자면 다른 대안들이 있다는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세 번째로는요, 밑에 파괴된 용융 핵연료에 의한 방류되고 있는 투기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잘 부각이 안 되고 있다. 뭐 일부 저 보도진들은 보도하고 있는데 주류 언론에서 제대로 이걸 부각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류 언론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방조가 되고 있는 그렇죠. 해양 투기의 방조가 그렇죠. 방조 역할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 제가 오늘 진짜 화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일단 접어놓고요. 대표님, 그 지금 노동운동과 노조 간부들, 노동자들에 대한 이 아주 극렬한 탄압 행위. 예. 이 점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오늘 예. 뭘 또 달고 나오셨는데. 예. 노조 탄압 분쇄. 네. 예. 사실은요. 양해동 열사가 참 어떤 분은 그래 이야기하던 21세기 전 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아, 이 참, 그, 그렇잖아요. 이게 저, 어떻게 협박범, 갈취범, 억울하다는 거. 네. 예. 그리고 이 사슬을 끊어야 된다라고 사명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 네. 그, 예. 15살짜리 아들이. 목이 메이신 모양이네. 예. 출두하는 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빠 힘내세요. 아. 예. 근데, 부셔서 하지만, 16, 17일 날 그 건설 노조 조합원들이 상경했지만. 네. 그날 폭력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조금 시끄러웠을 따름이지. 예. 근데 그걸 폭력 집대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른바 제도권 가까운 한국노총. 예. 금속노조 위원장의
거의 개패듯이 예. 그 다음에 사무처장을 거의 피가 나도록 예. 가격을 했잖아요. 거의 살인 미수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예. 걸어놓고 폭력 엄단한다고. 폭력하는 경찰을 엄단해야 되잖아요. 형사 처벌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그 지침 내린 경찰청장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적법 절차라는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아마 드디어는 뭐 민주노총도 그 사이는 아마 심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저 뭐야 그 드디어는 이제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 그래서 한국노총도 그 그렇게 가는 한국노총은 심판 투쟁에 나선다. 아직도 한국노총 심판 투쟁인데. 예. 아 자기네 금속농맹 위원장이 그거라 이제 전체 심판 투쟁하면서 그 간다잖아요. 경선호의 참여는 자 이 저 현재 그 참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 아마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건설 자본이나 재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적법 절차 등 지난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나오면서 한국의 민주화 참 피땀 나는 그런 그 피땀 흘리면서 만들어낸 이 나름대로 인권 그 이른바 그 적법 절차 이런 거 다 무시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그 대항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노동자들 민주노총의 투쟁은 제가 농담삼아 그래 이야기했지만 약속대로냐 집회만 하고 있고 얌전하게 끝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약속대로 하듯이 집회하고 있는 걸 갖다 무슨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렇게 규탄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런데 네. 저는 민주노총이 폭력 집회를 하는 할 수 안 하는 방침이에요. 왜냐 네. 그렇게 하면 말려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것 같다. 함정에 빠지니까 함정을 피하려고 굉장히 그 적법 절차 내지 또 평화 집회 내지 적법 집회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난번도 뭐 율로 가서 하라고 율로 가고 율로 가서 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와 경찰이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 도발하고 있고요. 도발하다 보면 그 도발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시위가 막 객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제가 이제 극장하는 게 사실 그런 점들도 있고요.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들이 아마 유도하는 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다가 아마 실제로는 아마 거대한 민중적 항쟁으로 발전. 예를 들면 광주 항쟁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광주 항쟁이 평화적인 시위하는 거를 전투부대 동원해가지고 공수부대 동원해가지고 폭력 진압하니까 그걸 보고 분노한 민중들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좀 조금 있다. 그 주체적이 그렇게 그 평화적으로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농담삼아 야유하면서 약속 드리는 한데 무슨 폭력이냐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네. 경찰이나 윤석열 정부의 그런 무자비한 도발에 의해서 분노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다. 네. 예. 그 가능성이 한 10%는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일은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발적으로 꼭 발생했어요.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항상. 그거는 우리 저 노동자나 민중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나 지배 집단들이 그렇게 일을 만들 수 있는.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공안 당국의 예상치 못한 어떤 또 필연적 우연으로 네, 그때 생기는 그런 그 무리수와 도발에 의해서 민중 항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아마 그 전적인 책임은 그 도발하는 윤석열 정부와 공안 당국에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많은 말씀 우리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우리 예.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나 뭐 못 하신 말씀 있으면은. 말씀 정리하고. 예. 할까? 그래서 지금 드디어는 이제 뭐
윤석열 퇴진 운동 본부를 만들자고 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 조직 대우들이 제안을 했어요. 네. 제안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뭐 이래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네. 그걸 6월 말에 그 한 한 달 정도 해서 지역 조직이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저 그걸 하자. 말하자면 대중운동 본부를 공식적으로 예. 만들자. 그래서 7월 15일 날 대규모 집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기왕에 있는 여러 가지 갈래의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장강의 물도 이 갈래 물 저 갈래 물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대화를 이루어야 된다. 대화를 이루어야 그래 바다로 가는 거다. 네. 그래서 그 큰 물줄기로 모아나가는 그리고 그 부분은 이른바 최소강령의 원칙에 따라서 예. 함께 동의되는 방식으로 네.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퇴진에 또 아직까지 그 말하자면 몸이 선뜻 안 나서는 네. 아,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분노는 네. 하지만 퇴진에 못 나서고 있는 딸막딸 뭐 이 표현이 딸막딸막 하고 있는 예. 분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도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는 방법은 그렇게 그 구호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는 사회운동이나 이 운동의 발전이요. 그렇게 뭐 세게 주장 구호 세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함께 갈 수 있는 네. 이런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실천 또 실험 이래저래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부분들이 크게 하나로 만들어 나가 노력하자. 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은유법으로 제가 설명. 알겠습니다. 박수홍 대표님 어려운 자리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그럼요. 그거가 일단 방류되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 문제가 가장 하여튼 그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정말. 예. 그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활용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요. 그냥 단순 유튜버가 아니라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라든가 저희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지금 박성훈 대표님 하시는 이런 대항쟁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 시청자들하고 같이 결합할 수 있냐 이것도 좀 고민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본류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네. 본류를 가능하면 하여튼 좀 넓게 만들어야 되는데 본류로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주저주 딸막딸막 하는 분들이 상당히 예. 다수가 있어요. 예. 그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야 그렇지. 이게 성과가 나는 겁니다. 이건 뭐 역사적 경험입니다. 네. 그 지난번 우리 박근혜 그 퇴진 투쟁이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그건 너무 조급정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뭐 자극적인 발언, 조급정. 그래가지고 딸막딸막 하시는 분들을 함께 가는 이런 데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변증법적 진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조급증이 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래 저 큰 물줄기를 만들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들을 저 다양하게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근데 여기 시청자분들 댓글 같은 거 읽어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미치겠다. 아, 그럼요. 미치겠다. 다들 그런 식으로. 아, 저도 미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제가 예. 방송에서 화가 좀 나서 아 그건 굉장히 제가 자제한 겁니다 사실은요. 예, 예. 예. 이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제를 한 예. 건데 실제로는 참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힐 지경이지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정권이 탄생했나요? 아 그러니까요. 문제는요. 우리 잘못이죠. 우리 잘못.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잘못이에요. 잘해야 됩니다. 예, 우리 야당이 잘못이.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국민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분노하면서도 딸막딸막하는 제일 큰 이유가 야당이 잘해야 되는데 야당이 뭐 이른바 수박 논쟁이나 하고 있고요. 제대로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여당하고 똑같아요. 부자 감세해줄 땐 같이 네. 하잖아요. 전세 대책하는데도 끝까지 관철 못 시키잖아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아, 그때요, 촛불. 저는 사실은 수박 논쟁에 어느 게 맞다 아니다라고 뭐 말하기 어렵지 안 합니다. 제 마음속에 생각 좀 있지만. 네. 왜냐면 크게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러나 야당이 제대로 야당답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부분이 특히 기득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야당이 야당답게 해야 되는데 아니 또 집권 여당인 줄 알고 있는 그렇게 행동하는 상당한 단위들이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때 촛불 우리 2016년 17년 항쟁했을 때 그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너무 우리 편하게 아니, 근데 넘겨줬어요. 재벌도 공범이다. 근데 재벌 문제라든지 기득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 집권 야당이 제일 야당이 사실은 그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재벌 감시하는데 그냥 같이 동조해주고 있잖아요. 검찰도 공범이다. 그 다음에 언론도 공범이다. 언론 문제도 지금 말만 하고 있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와서도 계속 지금 본회의 가 있는데 딸막딸막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방통위원장 그 파면시키고 지금 이상한 사람 갖다 대가지고 방송장악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뭘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주저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이 내 당 내에서 신중론을 펼치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발목 잡히면서 제대로 행보를 못하고 있어요. 요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왜 저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한다니까요. 왜 저러시냐. 원래대로 해라. 예. 아직 원래대로 해야지요. 원래도 만약 이재명 대표가 본래 그 사이다 제대로 국민들에게 이때가 약속해 왔던 거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저주저 하다가는 실제로 저 검찰이나 공안 집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물고 뜯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계속 주저주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만인사회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는 담대하게 할 일을 해야 된다. 본래대로 해라.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래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아직도 여당인 줄 착각하고 있는 신중론 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합니다. 야당답게 해라. 당신들이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게 당신들 실력만으로 된 거냐? 왜 촛불 연대, 촛불 동맹 버리고 성과를 독식만 하고 안주하냐? 지금이라도 헌신해야 되잖아요. 왜 제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제가 제일 사실은 본래 뭐 주요한 모순은 윤석열 정부와 그 기득권 집단 관계 그렇지만 부수적 모순이 있는 겁니다. 야당 내에. 알겠습니다. 자, 박성훈 대표님 뭐 워낙 바쁘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진전되는 과정과 결과가 있으면 또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예. 네. 그러시죠 뭐. 예. 자, 대표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